대전 하나시티즌과 FC 서울의 경기가 열린 대전 월드컵 경기장. 경기 시작 전부터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들의 유니폼을 입은 관중들이 깃발을 휘두르며 뜨거운 응원전을 펼칩니다. 아, 저가 평생 팬인데 오늘도 마지막 경기니까 재미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즌도 잘했으니까 다음 시즌도 꼭 잘할 거라고 믿고 다음 시즌도 꼭 황일유 학장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중석엔 색종이가 날리며 하나시티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한 데 치르는 마지막 경기여서 지역 팬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경기 전반 6분 FC 서울 강성진이 선제골을 넣자 득점왕 경쟁을 펼치는 대전의 티아고가 전반 22분 서울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대전의 티아고는 울산의 주민규와 올 시즌 17골로 동률을 이뤘지만 출전 시간이 더 많아 아쉽게 득점왕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후반 들어 서울은 강성진이 추가로 골을 넣어 달아났고 교체 투입된 대전의 신상은 종료 직전 극장골을 터뜨리며 대전 하나시티즌은 FC 서울과 무승부로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올해 1부 리그로 승격해 8위를 얻어내며 소규의 목적을 달성한 대전 하나시티즌은 내년엔 아시아 무대 도전을 위해 더욱 담금질에 힘쓸 계획입니다.